유인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 장 속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균, 유해한 균,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은 중간작용이 있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은 면역력을 비롯한 인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유익한 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산균이고 유산균을 포함하여 장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인균은 유익한 인체의 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허받은 균들로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죠. 이 유인균들은 특히 유익한 균들이 늘어나도록 유인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간균을 유익한 균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유인균이에요. 유인균을 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은 생명의과학 발전과 기술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의과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부 연구 지원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유인균을 만들어냈으며 미국 FDA 안전성 승인도 받았습니다. 유인균은 물이나 음료와 함께 바로 섭취가 가능한 것은 물론 다양한 발효 음식을 만드는데 종균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음식의 발효가 안정적으로 되도록 도와주고 발효 시간도 단축시키면서 유익균이 보다 확장되도록 도와주죠. 황세란 연구위원은 유인균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유인균을 사람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강좌 개설, 동영상 아카데미 운영, 교재 발간 등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황세란 유인균 또는 진라이프를 검색해보세요. www.유인균샵.kr